한번 이 뱀픽의 난입해 보나요? 네. 근데 네. 할 일도 있고 할 거는 다양하게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다음 기회에 네. 할 일이 하나 왔습니다. 자, 센지와 KT의 뱀픽이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자, 예. 네, 이제 도란 방패 너프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예. 제대로 물렸는데요. 이게 세게 맞는데요. 전멸 빠지고 그리고 그대로 그대로 이어가죠. 탐안합니다. 에이밍 선취죠. 에이밍의 펍을 애니의 초반 CC기 그리고 에이밍 선수가 유체화를 들고 왔기 때문에 전멸을 쓰면서 킬을 낸 게 아니에요. 네. 바텀 라인전에 이후에 손해볼 가능성도 좀 낮기 때문에 정말 든든한 1킬이 들어왔네요. 프로 단계에서 저렇게 위치를 체크해주면서 최대한 움직임 맞춰가는 게 정말 저마가 빨랐고요. 좀 세게 가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차단합니다. 1킬이 나왔는데요. 딜라이크 페이스입니다. 항상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초반에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준비해요. 좋아요. 하약통 못 터뜨렸고요. 근데 터뜨렸어요. 맞아. 스피드 올라가고 이제 전멸. 전멸. 그리고 경기를 풀어내고 있는 페이지와 딜라이트인데 다른 이제 일단 뭐 드래곤까지 먹었던 KT 입장에서도 어떨지. 강렬한 압박이야. 자, 저마가 맞췄어요. 젠지. 애니 애니가 상황 보여. 저거 안 줘. 잡았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서포터와의 타이밍이 좀 꼬였던 거잖아요. 네. 그걸 너무 잘 노렸고요. 자, 가까이 일단 탑 쪽에서 반면인데. 포탈에 여기 탭이라 그리고 깔끔하게 아 이번엔 커지고 오우 도란 오완이 되면 얘기가 달라요. 최대한 버텨내고 있고요. 지금 텔 활용하면서 넘어오면서 최대한 CS 디나이 막아주는 거죠. 도란 메가다루의 전략 하려고 찬 일단 에이밍 한번 받아내는 그림. 리엔즈도 전면이 있어요. 자, 리엔즈가 뒤쪽으로 빠집니다. 뒤로 좀 이동을 했는데 성우의 쉽지 않은 그림이었는데요. 야, 양쪽 다 사이드 운영 양보 안 하려고 지금 정말 엎치락뒤치락 하네요. 그렇습니다. 비너또 성장이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황. 실제로 정글러 간에 또 아이템 차이가 나는데 바로 그냥 팁업 비너또 한대 반점 한대 덮고 KT입니다. KT의 결단력이 굉장했죠. 아깝죠. 이거 벗고 싶지는 할 텐데 페이즈 쪽인데 페이즈를 비막으면서 그대로 라이트를 딜라이트를 잡았고요. 사람한 쪽을 노렸죠. 야, 이런 식으로 압박자로 KT? 예. KT가 굉장히 재미나게 속도를 끌어올리는데요. 바로 명령 캐리가 안 되는 라인이에요. 바텀 커즈 와이빙. 야, 다섯 번째 캐 뺏겨도 기분 좋죠. 그 과정에서 갱플랭크가 노출되지 않았는데 탈리아 동점에서 합류. 저 일단 발 한번 묶어놨는데 커즈 전멸 없거든요. 한번 뛰어나긴 뛰어났는데 뒤쪽 커즈가 빠져나가지 못했고요. 이야, 이 길은 좋네요. 노란이 뒤쪽으로 한번 슬쩍 자리를 잡아봤는데 지금 BDD가 정말 네. 세거든요. 이거는 그 미니나르 타이밍이라서 에그를 안 구합니다. 흔들리면 나르가 쓰러집니다. BDD가 300 차 싶었을 것 같아요. 네. BDD의 데뷔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데 반대로 긴 쪽으로 한번 이거 긴 네, 아까 탈출했을 때 빠지는 숫자인데요? 굉장히 센 상황 보탄 대략 1인데 보탄 대략 1인데 기판 길이 아 야. 귀인입니다. 순간적. 아. 오늘 예 탑쪽 본다. 나 잡긴 했어. 챔피언들인데 네. 뭔가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을 바위 중심으로 하면서도 본인들 성장이 안 말려고. 꼭 때렸죠. 예. 피너시. 겨우 살아갔고요. 네. 일단 근데 궁극기를 쓴 상황이긴 한데 티버를 쓰긴 썼거든요. 자네도 결과적으로 이제 드래곤을 사냥을 하고 있거든요, KT가. 오 예. 예. 그리고 이런 화약통 지형장악. 일단 슬쩍 각을 봐보는데 갱플랭크가 좁은 길목을 아지랑같이 틀어막아 버리니까. 내가 나르긴 한데. 아, 나르가 또 위험을 해보이긴 하는데요. 전면 있는 상황, 나르. 여기서 어떻게 쓰나요? 내가 나르 빠졌고요. 화약, 발통. 이거를 뒤로. 그 다음. 궁극기 활용, 포탈 세례까지. 도란이 탈출 되나요? 이 오고 있긴 한데. 안 됩니다. 탈출이 안 됩니다. KT. 끝까지 물어졌네요, KT가. 아니, KT 경기력이 너무 깔끔해. 그래도 돼요? 크게 조여보자, 이건가요? 이거 두 명 잡을 수만 있으면. 잡나요?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인을. 기인을 잡습니다. 실제로 사이드라인. 두 라인이 지금 너무 유리한 상황이 미니라르 타이밍 움직이니까 정면으로 뛰나요? 도란 또 위험해요. 도란 아 정면령 도란을 잡습니다. 아 이번에도 킬. 야 진짜 킬 하나하나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픽인데 1-4-0을 만들었고요. 애니랑 한번 이거라도 그런데 요거를 초비 초비가 눈덩이에 돌러서 제대로 던졌죠. 이고요. 네. 애니 한번 보자.
스킬을 계속 교환하는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딜은 지금 거의 BDD 만나면 안 돼요. 신이에요, 신. 골목에서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도망가지 못했네요. 배주렴, 배주렴. 오, 이게 땡기. 정조준을. 야, 반응했어요. 이제라도 어느 정도 비 채웠고요. 이거 딜은 돼요. 딜은 그러니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 괜찮아요? 그리고 폭탄 세례 덮입니다. 달려들기 좀 애매한데 저 KT도 체력 좀 애매해요. 네, 초비의 이 궁극기 활용이 너무 좋았고요. 네, 지형 장악. 바론 쪽으로 가는 출입구를 제대로 막았죠 지금. 어, 다 빠진다고요? 네, 몰아내면서. 되려 이 영역을 좀 먹고 있는 체인지인데 이기면 아니면 호박자로 이기면 치나요? 메가나를 타는 거 맞고 전멸이 있기는 하고요. 네. 일단 이거 길게 봐야 됩니다. 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피는 또 도착했어요. 일단 기인을 앞세워서 한번 파고들 세가. 자, 화약 좀 기인을 와야지. 토비가 토비 위험해. 토비 허리 아파요. 그리고 애니 쪽에 좀 어그로가 끌렸고요. 도라니 이런 순간만 서로 부싱. 그러면 현재 잡힙니다. 비디디가 잡혔습니다. 너무 세요. 비디디가 도라는 리엔지를 글쎄요. 근데 이 포위망이 도라 쪽에서는 제대로 포위망이 아니었거든요. 리엔지 쪽에 어그로가 끌렸는데 리엔지도 마무리가 안 됐고요. 결국은 도란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야, 진짜 바론 끼고 또 투닥투닥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와드에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갬플랭크 포탄 세례 떨어지면 또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 이거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요. 그대로 이렇게요. 잡혔고요. 아니 이거 젠지를 많이 흔들어놓습니다. KT가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카르마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나노로 뽑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커즈를 노려주는 플레이. 아니 빨아들였죠. 커즈 근데 못 잡았어요. 생존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에이밍 길이 팔린다. 비디디 더 올립니다. 자, 그리고 뒤로 이제 비디디 버텼고 계속 찌릅니다. 와, KT. 자, 나머지 인원들 난리 날 뻔했거든요 지금 젠지가. 그래서 난리 나고 있거든요. ING에요. 그렇죠. 바론까지 이어지게 되면 아, 근데 이거 비린복을 막고 있는 애니의 존재가 왕호야라고 하기엔 어떻게든 다 왔어요. 아, 이거 분신 빠졌어요. 결국은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 KT. 그러면 길목이라도 막고 나머지 조비가 근데 여기 기인이 앞당면 빠지야 잡아냅니다. 블랙. 야, 캡틴. 오마이 캡틴. 그리고 도란지 올라왔습니다. 만 이거 챙겨놓고 빠졌고요. 이러면 KT 바로 먹고 상당히 킬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천천히. 네, 볼게 봐줘. 괜찮아. 자, 봐줘. 자, 초식에 봐줘. 탈리아 높을. 바론 가자. 인원수 차이를 만들면서 싸워야 돼요. 아, 예. 근데 지금은 사이드 주도권도 뺏겨 있고 그 이후에 그래. 에이밍을 어떻게 바이오슛 사격이 곧 돌아오거든요. 고차가서 추격! 초비가 더 육성할 거예요. 더 여기서 승부 봐야 돼요. 일단 길목 막았고요. 근데 비디 무서워서 뒤로 빠져서 아래쪽 이번에 기인 쪽인가요? 기인 쪽? 젠지 이거 놓아줄 수 없거든요. 달려드려요! 여기서 놓아주면 페이스가 기회 없어요. 초비의 슬라이딩 옵니다. 달려들어 지금 아래쪽 다 물어뜨려. 자, 바위 깔고 거짓말 기인까지 아니 근데 그 와중에 비지리가 하나 데려갔고요. 예, 쿡쿡 찔러서 데려가 피하면서 운영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탈리아가 그리고 여기서 전투 사이드 끊어먹기를 시도했는데 그게 잘 먹히진 않았고요. 그쵸. 이런 거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KT거든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패한 건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요. 이거 지금 딜라이트 딜라이트 빠지는 거 뿌렸고 결국 딜라이트 잡아냅니다. 저는 젠지라서 예. 근데 에이밍이 아래쪽도 빠지는데 전투가 걸렸거든요? 먼저 걸어버렸거든요. 에이밍이 올 수 있다? 근데 일단 이러면 바위만 궁 빠진 상황, 갱크도 궁 빠졌고요. 이런 거 두 개를 큰 소모가 없이 뺀 건 너무 좋은데요? 네, 예. 키도 지금 실제로 반 피도 뺐고 좀 빠졌으니까 안 됐어요. 비주얼 잘 흘렸고요. 그래도 젠지 입장에서 기회가 왔어요. 상대 궁극기가 지금 많이 빠져있고 예. 화약 통이 불편합니다. 드래곤 이미 막고 있어요. 이너 체력도 많이 빠졌고 드래곤 그럼 일단 전투를 했는데 도란은 도란 밀려났고요. 도란까지 잡았고요. 지금 기인이 천하 대장 초비 잡았습니다. 초비로 달려드네. 따라가서 초비까지 마무리. KT 자 KT가 이제 19대 10을 만들었고요. 에이밍은 바텀쪽 포탑 단독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올라갑니다. 커즈가 몸으로 밀어버리면 또 그냥 여기서도 밀려나면 안 되는데요. 너무 단단해요. 너무 단단해요. 까지 자 밑으로 다 올라옵니다.
이러면 일단 밀려나게 되고 후쿡. 야 진짜 한 번 찔렀는데 데미지가 그 사이에 여기... 에이밍은 재미 많이 보고 있어요. 심지어 에이밍은 아래쪽에 따로 있었어요. 피넛의 트릭쇼. 네, 릭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탈 수가 없어요. 폈고요. 야, 그래서 아지가 703이 됐습니다. 진입각이나 빠져나가는 각도 굉장히 빠른 상황이라서 그래도 만들어 봐야 어떻게든 피넛이 열자 벌써 내렸는데 에이밍이 빠져나갔어요. 불합격. 그리고 갱플랭크가 옆으로 장애입니다. 페이지 위험! 일단 BDD 들어가서 일단 위아래 각계가 파랑해요. 디넛 전사! 페이지까지! 페이지도 여기서 생존하지 못합니다! 더블킬! 딜라이스의 진영으로 빠져나갔습니다만 쌍둥이 포탑 좀 날아갔고요. 결국 넥서스 이렇게 파괴됩니다! GG! 어이구! 진짜. 아니 그러니까 BDD 해결 계속했는데 갱플랭크 딜이 아 역시 KT의 그 DPM을 담당하고 있는 기인 선수. 야 진짜 대단합니다. 아니, 분명히 얻어맞은 것도 많았는데 무시 때렸네요. 결국 맞으면서도 본인의 성장 그래프가 안 꺾였잖아요. 거기서 오는 힘인 것 같아요. 걸려도 돼. 네, 이겨줄게. 아, 왔다 왔다. 오, 궁상한 패다. 나르 노플, 나르 노플. 쌈보자, 쌈보자. 나르 노플. 야, 탈리아 좀 봐라. 살았고. 탈리아, 탈리아 잡았어. 나 버프 좀 봐줄래, 형? 이제 노정아. 오케이, 봐줄게. 나 봐줄래? 나 봐줘. 이거 넥서스 깰래? 잡았어, 잡았어. 끝. 굿, 굿. 아우 우리 너무 급하다. 천천히 해야 돼. 괜찮아. 우리 뭐 좀 터틀렀어도 우리 잘했다 그래도.